뭔 닉네임이랑 당원번호를 왜 여기다 쓰고 자빠져? 아니 이거는 뭐야? 수험번호를 써야지 이름이랑.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매니저님께서 2PD 충신 모의고사 2021 투수 능력 시험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충신이 되시려면은 점수에 도달을 해야 저의 충신이 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AA형인 왜 AA형인지 모르겠고 왜 75교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다 이상해요. 와, 닉네임이랑 당원번호를 왜 여기다 쓰고 자빠져? 아니 이거는 뭐야? 수험번호를 써야지 이름이랑. 언어 영역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3번까지 답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8점짜리 문제입니다. 단양군의 지문이네요. 저는 거의 지문 이거 문제를 읽고 보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읽거든요. 보기를 보면은 주피디의 개명전 이름은 김자령이다. 여기 김자령이 있어? 이상한데? 주피디는 생선때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쵸? 방송 트름 기록은 현재까지 35회이다. 맞나? 현재 단양이 아닌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맞죠? 유일한 친구인 하나키키도 단양 충실이다. 아니죠? 여기랑 이거랑 지문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 이거랑! 지문을 왜 써놓은 거야! 이게 뭐예요? 주피디의 유일한 친구인 하나키키도 단양 출신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이거 10점짜리야. 다음 대화를 읽고 가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투수 주하! 주피디 너무 예뻐요! 아, 주피디 이쁘다! 투수 B 간신 싹 다 쳐내. A 주피디 사랑해! 주피디 오징 너뿐! 주피디 희준은 약해매요. 오죽하면 내가 우결에 이뻐서 우결에 캐스팅 됐겠어? 단양초 시절이 와! 단양초 시 별명 아니야! 뭘 2번이야! 단양초 시절 별명이 지상렬이었겠어? 아니야! 롤 오프라인 학원에서 대시를 받았겠어? 편의점 앞에서 고딩이 번호를 물어봤겠어? 꿈속에서 유명 전친에게 번호를 따야겠어? 왜 헷갈려? 자, 2번의 정답은 뭘까요? 자,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편의점 앞에서 고등학생한테 번호를 따인 적이 있어요. 자, 이뻐서 우결에 캐스팅 될 것 같은 얼굴이지만 아쉽게도 우결에 캐스팅 된 적은 없습니다. 자, 빈칸 가에 들어갈 적절한 아메리칸 언어를 고르시오. Sometimes she plays GTA 5. She is best driver when her car rushed to the people. Fan says, oh my god, she hit the people. Array says, 아, 뭐야? 보기가 왜 이래? Suction. I'm sorry, man. 1, 2, 3. 보이네. 어허, 이상해요. 아니, 보기가 이상해요. 자, 4번의 답은 뭘까요? 제가 GTA를 플레이하는 거를 보셨으면은 I'm sorry, man이 정답입니다. 아니야, 2번이 아니야! 내가 언제 사람 치면서 Suction이라 했어? 자, 다음 도네를 읽고 클로버버의 요청곡을 정확하게 재생할 횟수를 고르시오. 투수 A 클로버 박현빈의 아 뜨거 틀어줘. 바이브에서 박현빈의 아 뜨거를 재생할게요. 아 클로버 멈춰. 자, 투수 B 클로버 오늘은 정치 뉴스 틀어줘. 아, 오늘의 정치 뉴스다. YTN 정치 뉴스입니다. 아 진짜! 쇄신의 전면에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아 클로버! 한번 시작돼. 클로버 멈춰. 와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 진짜. 자, 새벽 3시 알람 맞춰줘. 아 잠깐만 얘들아 나 할 말 있어. 오늘 4시 알람 맞춘 새끼 나와. 내가 알람 분명히 다 삭제했거든. 너냐? 죽어버린다. 그만해라. 방종하고 알람 맞추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청곡을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는 횟수. 예, 한 개, 두 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에요. 맞추셨나요? 한 투수의 일기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오늘은 나의 최애 스트리머 주피디의 방송을 보았다. 성격이 착한 주피디는 시청자들이 놀려도 잘 받아주는 듯하다.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금단현상이 온 듯하다. 오늘 방송에서는 리액션을 내도 들어갔는데 모든 시청자들이 주피디의 애교 리액션이 나오면 오우야를 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매니저저님은 항상 일만 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매일 방송에서만 정치인을 최소 10명 이상 보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정치 공부도 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네요. 4번입니다. 매니저가 항상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포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 해야 할 것. 아시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볼까요? 애석하게도 주피디의 리액션이 시작되면 채팅의 10% 관심만이 오우야를 외치며 역캠도 왜 나머지는 90% 나머지 90%는 안자를 시전한다. 아니요. 90%가 아니라 50%가 안자를 시전하고요. 30%는 그냥 나갑니다. 뭐 정답은 3번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토론의 주제가 되는 리액션은 무엇입니까? 경축 단양의 자랑 주피디 리액션 토론대회. 얼마 전 33분 동안 이 리액션을 보여줬어. 와 맞아,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어지러지래. 난 이제 1년 동안은 이 노래를 듣지 않을 거야. 정답은? 아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제로투는 1시간을 했고요. 아,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야스온더비치가 정답이고 제로투는 1시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한 소녀가 작성했던 귀한 글이다. 이 글에 대한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뭐죠? 이거는 왜 자꾸 이게 언급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소녀가 지식인의 글을 올렸나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양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3반 김자령이라고 하는데요. 요번에 할머니께서 시험을 꼭 잘 보라고 하셨거든요. 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예상 문제 좀 올려주세요. 보기를 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소녀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몇몇 투수들이 댓글에 성지순례를 다녀갔을 듯 하네요. 이 글 말고도 귀한 글이 하나 더 남아있는 걸로 압니다. 결국 이 소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았대요. 답변이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소녀는 결국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주피디 충신 능력 테스트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점이 나오셨나요? 점수는요? 3.89!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사람들도 제 방송에 와서 입덕을 하시면 매니저님이 제 2회를 만들어주실 거니까 그때 함께 참여해보도록 해요. 안녕!